원형하는 건 얼마나 멋질까? 예를 들어 여기 두 번째 문장에 어설프고 민망한 순간 후에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렇게 상상하는 문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만들까요? How cool would it be to 동사원형? How cool would it be to 동사원형? 네, 정말 말 그대로 How cool would it be? 얼마나 쿨할까라고 상상을 해보고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게? To do something, 어떤 행동하는 게. So 어떤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멋질지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게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cool 자리에 다른 형용사를 또 넣어도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교재에 나와 있지만 painful 같은 걸 넣으면 How painful would it be to do something? 이렇게 되면 어떤 행동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또 다르게 상상하는 또 말투가 될 수 있겠죠. Yeah, 네. Or how amazing would it be? 맞아요. 예, 그렇죠. 뭐, 뭐, 뭐. 한 가지 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cool이라는 단어예요. 네네. 이제 멋진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거는 맥락 따라서 뭔가 신기하다. 좋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 오케이, 네, 오케이. 원어민들이 되게 좀 general하게 좀 많이 쓰긴 해요. 아, 쿨한 게 이제 멋지고. Like, oh, that's cool. Oh, that's cool. 멋지네, 뭐.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우주로 여행하는 게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상상 누구나 해보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질까, 그게? How cool would it be? 우주로 여행하는 게? To travel to space. How cool would it be to travel to space? 네. 자, 두 번째는요. 아, 유명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멋진가요? 네, 한번 해볼게요. Thanks, 선생님. 자, 얼마나 멋질까 그게? How cool would it be? 유명인으로 사는 게. To live as a celebrity. How cool would it be to live as a celebrity? 세 번. Well, my life is very hard. It's not as it seems. 아, 그렇군요. 원래 유명인들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응용해 볼게요. 아, 매일 그의 농담을 들어야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네. 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How painful would it be? 매일 그의 농담들을 듣는 게. To listen to his jokes every day. How painful would it be to listen to his jokes every day? 네. 매일 아재 개그를 하는 걸 좋아하는 뭐 부장님이 있다 해서 그럴 때 쓸 수 있겠네요. And you work right under him. 그러니까요. Oh no. Oh no. 자, so how cool would it be? 도 되지만 cool 대신에 뭐 painful, 아까 amazing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연습하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자, 오늘의 핵심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뭔가를 몰아서 보다. 에? 이게 가능할 것인가? 네, 맞아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Binge watch. 와우. Binge watch. 네. Binge라는 거는 그 좀 뭐를 과하게 먹는 거에 주로 옛날에 썼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약간 몰아서 보는 것도 binge watch. 뒤에다가 중간에다가 하이픈을 거어가지고 네. 동사로 실제로 쓸 수 있는 yes. 거네요. Okay. Do you like to binge watch things? Oh, no. I don't want to waste my time. 아니요, 거짓말이고요. Wow, you're acting like you're so responsible. 되게 쿨한 척했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네. 빈지 워칭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Yes. 자, 두 번째는요. 3부작.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rilogy. 아. Trilogy. Trilogy, right? Trilogy, yeah. 굉장히 빠르게 발음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이미 느낌 오셨겠지만 triangle 할 때도 그렇지만 TRI가 try가 세 개라는 뜻을 또 갖고 있죠. 그렇죠? Right. Yeah. Triple. And yeah, everything. triple. So right? many things. Trinity. Three라는 뜻이 있죠. 맞아요. 네. 자, 다음은요. 어설픈, 서투른. Clumsy. 네, 스펠링은 C-L-U-M-S-Y이지만 네. 발음은 Z로 해주세요. Clumsy. Clumsy. 자, 다음은요. 뭔가 민망한, 난처한. Embarrassing. 네. Embarrassing. 얘가 강세가 되게 중요해요. BA에다 강세를 세게 꽝 주시고요. 맞아요. So embarrassing. 실제로 embarrass까지만 쓰면 남을 민망하게 만들다거든요. So 그렇게 남을 민망하게 만드는 이란 느낌인 거죠. 그렇죠? Yeah. 자, 다음은요. 요거는 보통 게임에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네. 죽은 개인 캐릭터가, 게임의 캐릭터가 다시 나오다. 다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네. Respawn. 아하. 이거는 저는 한 번도 쓰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게임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서
뭐 게임 캐릭터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전 지점에서 respawn을 한다든가 이런 느낌입니다. But how cool would it be to respawn, right? In life. 그렇습니다. Yeah. 그래서 여기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죠. Yes. 자, 그리고 아주 멋진이라는 단어 또 나왔습니다. Awesome. Right. 이거는 앞에 강세를 좀 많이 주셔서 awesome 하지 마시고 뒤에 some처럼 힘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Right. Awesome. Awesome. 자, 다음은요. 복사해서 붙이다. 어떻게 하죠? Copy and paste. Copy and paste. 네. 그리고 항상 이 순서로 하셔야 돼요. 네. 이거 paste and copy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copy할 게 있어야 paste를 할 수 yes. 있는 것처럼 paste가 이렇게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right. 아, 이게 한국어에서도요. 이걸 줄여가지고 복붙이라고 부르거든요. 복사 붙이기. 오, 네. 복붙. 오, 저도 써봐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네. 복붙.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닮았다고 할 때도 저 어머니하고 아들은 완전 복붙이야. 이렇게도 많이 이제 쓰거든요. That's so cute. 네, 네. 이제 붕어빵은 좀 올드하나요? Oh my goodness. 올드한 걸 좋아하시는 우리 세미나쌤. 네. 자, 마지막으로 치트키. 이거 뭐라고 할까? 인생의 치트키다. 이런 말을 네. 또 요즘에 많이 쓰는데 실제로 치트키라는 단어가 들어가나요? No, we usually use the word code. code. So cheat code. Okay, so cheat key.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건 cheat code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Right. Alright. 자, 이렇게 여덟 단어 알아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자, 오늘의 주요 표현 첫 번째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상상하다. Imagine ing. Imagine ing. Imagine to do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아요. Imagine doing이라고 해야죠. Something. Okay. Yep. 자, 예를 들어서 세상을 아무 제약도 없이 여행하는 걸 상상해봐. 비자도 필요 없고 파스포트도 필요 없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돼. 이런 느낌. Yeah. 자, 상상해봐. Imagine. 세상을 여행하는 걸. Traveling the world. 그 어떤 제약들도 없이. Without any restrictions. Imagine traveling the world without any restrictions. Where would you go first then? Of course, my hometown, France. France?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너 프랑스에 1등석 타고 날아가는 거 상상할 수 있어? 자, 너 상상할 수 있니? Can you imagine? 1등석을 타고 날아가는 걸. Flying first class. 프랑스로. To France. Can you imagine flying first class to France?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평소문 과거라면. 평소문 과거라면. If 평소문 과거. If 평소문 과거. 네. 우리가 평소문 과거를 if랑 섞어서 쓰게 되면 그게 현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라면 이라고 한다든가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이라든가 그래서 현재 사실이 아니거나 당장 적어도 벌어질 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쓴다. Right. 자, 예를 들어서 네가 여기 있으면 완벽할 텐데 아쉽다 이런 느낌. 자, 완벽할 텐데 It would be perfect. 네가 여기 있다면 If you were here. It would be perfect if you were here. 그렇죠. 근데 네가 여기 없어서 완벽하진 않네. 이런 느낌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룻밤 더 머물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할 텐데. 이런 느낌. 아쉬운 거예요. 자, 난 엄청 행복할 거야. I would be so happy. 우리가 하룻밤 더 머물 수 있다면 If we could stay one more night. I would be so happy if we could stay one more night. 네, 마지막 주요 표현입니다. 뭐뭐 할 텐데. 뭐뭐 할 거야. Would 동사원형. 네. Would 동사원형. 네. 이건 방금 우리가 if 현재 가정을 할 때 같이 섞어서 쓰면 너무 좋은 사실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할 텐데 아쉬움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뭐뭐 할 텐데. 그래서 참고로 would 대신에 could를 쓰면 아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아쉽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말투가 바뀌게 됩니다. 네. 자, 예문 보여드릴게요. 아, 내가 돈이 더 있으면 더 큰 집 살 텐데 말이야. 이런 느낌. 자, 난 더 큰 집을 살 텐데. I would buy a bigger house. 내가 더 많은 돈이 있다면. If I had more money. 네. I would buy a bigger house if I had more money. 네, 이것도 가정이기 때문에 because I don't have more money이기 때문에 I cannot buy a bigger house라는 말이죠. Right. 자, 두 번째는요. 내가 그의 아내라면 난 그와 이혼할 거야. 아우, 나 못 살 것 같아. 이런 느낌. 내가 그의 아내라면 If I were his wife. 난 그와
이혼할 텐데 혹은 이혼할 거야. I would divorce him. If I were his wife, I would divorce him. 네, so 이것도 가정을 해보는 거죠. Mm-hmm. 이럴 테면 뭐뭐 할 텐데 이런 느낌. 여기서는 네. could가 어색할 거예요. 내가 그와 이혼할 수 있을 텐데는 여기서 어색하죠, 그렇죠? Mm-hmm. 말 흐름상. That's 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어순 영작 가볼게요. Let's go. All right, everyone, grab your pens, pencils, and erasers. Let's start writing.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방금 The Matrix 3부작을 몰아보기 시작했는데 아,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 나눌게요. 난 방금 몰아서 봤어, The Matrix 3부작을. I just binge-watched The Matrix Trilogy. 그리고 이제 난 좋을 텐데. And now I wish.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고. We were living simulation, eh? In a simulation. I just binge-watched the Matrix trilogy, and now I wish we were living in a simulation. 네, I wish 하면 아쉬워함을 전달합니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어설프고 민망한 순간 후에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자, 얼마나 멋질까 그게? How cool would it be? 리셋 버튼을 치는 게 to hit the reset button? 어설프고 민망한 순간을 가진 후에 After having a clumsy, embarrassing moment. How cool would it be to hit the reset button after having a clumsy, embarrassing moment?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일진 사나운 하루 후에 Ctrl Z를 눌러서 다시 태어나는 걸 상상해봐. 자, 다시 탄생하는 걸 상상해봐. Imagine respawning. 나쁜 날을 가진 후에 After having a bad day. 마치 Ctrl Z처럼 Like Ctrl Z. Imagine respawning after having a bad day like Control Z. 네. 네, ing 하는 걸 상상하다 할 때는 imagine 그리고 respawn ing. 그렇죠. 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자, 네 번째. 매일 하는 화장을 Control C랑 Control V로 복붙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질 텐데. 자, 그건 아주 멋질 거야. It'd be awesome. 내가 그냥 복사하고 붙일 수 있다면. If I could just copy and paste. 네. 매일의 화장을 My daily makeup Control plus C 그리고 Control plus V와 With Control C and Control V. Mm-hmm. It'd be awesome if I could just copy and paste my daily makeup with Control C and Control V. 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하겠죠? 네, 앞부분에 It'd be awesome이라고 읽었는데요. 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It would be awesome. 그렇죠. 네. 이것도 가정하는 말투잖아요. 할 네. 텐데 이런 느낌. 실제로는 맞아요. 아니고, 그렇죠? 자, 마지막 문장. 치트키를 가지고 삶을 사는 건 놀라운 정도가 아닐 거야. Hashtag 가상현실. 자, 내 삶을 사는 것. Living my life. 치트 코드들과. With cheat codes. 놀라운 걸 초월할 거야. Would be beyond amazing. Hashtag 가상현실. Hashtag virtual reality. Living my life with cheat codes would be beyond amazing. Hashtag virtual reality.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I just binge-watched the Matrix trilogy, and now I wish we were living in a simulation. How cool would it be to hit the reset button after having a clumsy, embarrassing moment? Imagine respawning after having a bad day, like Control Z. It'd be awesome if I could just copy and paste my daily makeup with Control C and Control V. Living my life with cheat codes would be beyond amazing. Hashtag virtual reality. 몰아서 보다 Binge watch 3부작 Trilogy 어설픈 서투른 Clumsy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동사원형하는 건 얼마나 멋질까 How cool would it be to 동사원형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뭐뭐 하는 걸 상상하다